생각해봤다는 이유로 수익률이 저렇게 떨어져요? 그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아, 그 차이인데 24%라는 수익률 차이가 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리 퀀트 전략이 뛰어나도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뭐 마법 공식 좋다고 해서 샀더니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더라 시장 날아가는데 그럼 아 역시 이런 거 퀀트 하면 안 돼. 더 먹을 거야. 어 역시 내가 해야지 주식은 손맛이지 이러면서 주식은 손맛 포기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한 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나의 투자 원칙이 확고하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뭐 확실한 투자법이 있다 이런 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떻게 되는지 좀 헤매는 분들, 고민이 좀 되는 분들은 아마 오늘 시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저처럼 그 투자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사람도 네.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자신에 대한 자신이 그 선택한 솔루션에 대한 의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네. 삶을 바꿀 시간이 된다.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두물머리의 이현열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현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인생까지 바꿔준다 이거죠? 네. 네. 이분은 명함에 CFA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 이게 참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야 싶지만 아는 분들은 그냥 먹어주고 가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자격증입니다. 네. 네. 자 CFA, FRM은 뭡니까? 네, 뭐 국제 위험 관리사라는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저라는 자격증입니다. 아, 그것도 이제 자격증이군요. 네. 네. 재무 분석도 하시면서 네.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 네. 아. 자, 하여튼 우리 두물머리의 이현열 대표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좀 주실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퀀트이긴 한데 퀀트라고 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잖아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퀀트가 뭐다라고 하면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이 길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퀀트라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보는 법.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금융시장을 봤을 때 찾아낼 수 있는 기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느낌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 회사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저기가 괜히 오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재무제표 한 번도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자. 데이터를 어쨌든 한 번이라도 보고 투자를 하자. 뭐. 본다고 달라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네. 확률적으로 보고 네. 있을 때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는 게 네.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 오케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오다 보면 좋은 투자, 나쁜 투자가 있는데 네. 성공한 투자, 성공 못한 투자가 있다는 거죠. 이건 괜찮아.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멍청한 투자가 있어요. 우연히 그게 또 성공도 해 심지어는. 그러나 아 정말 그건 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투자들이 있습니다. 설령 성공했더라도. 했더라도. 그리고 제정신이라면 이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투자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성적인 데이터로 가려내자. 네네. 그 가려내고 나서 나머지 투자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이런 그 개비지들까지 섞여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프다. 라는 말씀을 하실 거죠? 그렇죠. 저한테 굉장히 뼈 맞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자,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 네. 자 어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 될까요? 네. 아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신 듯한. 네. 뭐 PPT 보시면은 아, 그 네. 프로님들 혹시 도박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맞아요. 아. 안 맞아요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저는 많이 못하는 편인데 되게 좋아합니다. 아. 어떤 도박? 아 뭐 카드 게임장 열리면 웬만하면 가고요. 사설? 아니 아니 그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오면 다들 좋아합니다. 아 호구하나 호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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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아 도박과 투자의 뭐 공통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일단 퀀트 당장 뭐 퀀트부터 접근하자 그러면 어려우니까 제가 네. 일단 도박 통해서 쉽게 네. 한번 일반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월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월가 트레이더나 투자자들 중에서 그 체스 게임이나 혹은 포커 게임 우승자 출신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도박이랑 투자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간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 하면 이제 나 외에도 그러니까 나만 투자하고 나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예측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려고 네. 도박한 사람 없고. 그리고 매번 베팅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번 투자에 되게 많이 태울 거다. 혹은 뭐 이번 투자에 되게 작게 태울 거다. 요런 게 이제 도박과 투자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도박과 투자에 있어서 승리의 공식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를 찾아보면은 네. 먼저 승률이 높은 선택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기는 게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질패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태우면은 되게 멍청한 선택인 거고. 네네. 두 번째로 이제 베팅의 규모를 정해야 되겠죠. 내가 얼마를 태울 거냐. 그러니까 패가 좋으면은 무조건 올인해야 되겠죠. 승률이 네. 100%라 싶으면. 근데 패가 되게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바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승률에 따라서 얼마를 투자할 건가. 요거를 요게 이제 복합적으로 녹아나면 수익이 되는 거죠. 도박에서도 수익이 되는 거고 투자에서도 수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승률이랑 배팅 규모를 얼마를 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핵심이 이제 데이터에 있는 거죠. 데이터. 데이터를 안 보고 감으로 배팅을 하든가 감으로 투자를 하면 이 승률도 좋지 안 좋은데 투자하게 되고 배팅 규모도 잘못 계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 기반의 투자를 하는 게 제가 생각엔 퀀트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박에서도 될 수 있고 투자에서도 될 수 있고 그 대상이 네, 네. 안정해져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퀀트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승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 승률에서 얼마나 배팅을 해야 되는가 예.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퀀트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그 배팅 시장에서 도박 시장에서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게임은 아시겠지만 룰렛이잖아요. 룰렛. 어떻게 하는 거죠? 룰렛은 이제 처음에 원판을 돌리고 예. 그 공을 던져서 요 공이 몇 번째 숫자에 갈 건가. 그 숫자 맞추기? 네. 우와. 맞추면은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숫자들이 1부터 2개인데 예. 거기 이제 배팅해 가지고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 먹는 거죠. 어. 2004년에 이제 런던 리츠 호텔 카지노에서 3명이 와가지고 룰렛 게임으로 이틀 만에 28억을 따갔습니다. 저걸... 그러니까 이게 뭐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분들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이 룰렛에다 배팅을 한 거죠. 어떻게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먼저 이 원판을 돌릴 때 스캐너로 이렇게 속도를 측정한 겁니다. 예. 룰렛의 속도. 어.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딱 놓잖아요. 그럼 이제 공의 속도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고 가서 휴대폰에 레이저 설치해가지고. 네. 그럼 이제 속도 두 개가 나오니까 이 공이 어디 떨어지겠다 예측이 되는 거죠. 그 예측이 돼요?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쵸. 확률적으로 좀 더 높게. 2, 3루 사이로 공이 갈지 1루, 2루 사이로 갈지는 대충 맞을 때 보면 안다 그 말이죠. 그쵸. 그 가기 전에 이미 수천 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갔겠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예측해서 근데 이게 이제 보내고 받아서 이제 휴대폰에서 아 몇 번에 떨어지겠다 하면 네. 거기다가 배팅을 하면 되는 거죠. 던진 다음 배팅해요? 근데 이게 공이 멈출 때까지 룰렛은 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최 측이 사람들한테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룰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네. 떠나기 전에 배팅을 끝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요 과정이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2초에서 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2004년에도 그렇게 됐어요? 스마트폰 네. 나오기 전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 아닙니까? 속도라는 게 있고 이 속도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거. 네. 네. 이렇게 해서 돈 번 케이스가 있고. 야. 두 번째는 이제 경마인데. 오늘 도박. 네. 혹시 경마에서 우승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승마? 네. 보통 그 정보지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그날 좋은 친구들. 그렇죠. 예상마. 네. 복병마. 근데 그게 뭐 해보신 것 같은데 약간. 예전에 과천 가서 한 두세 번 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 보통 사람들이 뭐 우승마 예측 어떻게 하겠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요걸로 해서 크게 돈 보신 분이 계신 거죠. 룰렛 비슷하게? 그렇죠.
야, 뭘 했을까? 말이 어제 뭐 먹은 거를 사료를 보나? 여기 빌 벤터라는 분이 계신데 원래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하다가 알바하면서 버신 돈으로 카지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팅이란 기법 아시죠? 블랙잭. 카드 카운팅은 뭐예요? 그러니까 블랙잭. 아. 다 세는 거예요? 네. 어떤 카드는 앞에 나왔었으니까 이건 안 나올 거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서? 네. 내가 요 카드 들고 있고 상대방이 뭐 카드 들고 있으니까 승률이 얼마 될 거다. 이걸 계산하는 야, 기법인 거죠. 카드 카운팅. 천재.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앞으로 남은 카드에서는 그렇죠. 이런 카드가 나올 확률이 그렇죠. 높지 않다. 높다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카드 카운팅은 사실 벌써 1960년대 70년대 나왔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분이 벌써 18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쫓겨났죠. 보통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보통 이게 스킬 쓰는 사람들 블랙리스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간 게 홍콩 경마시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보시면 원래 뭐 수학이랑 컴퓨팅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우승마를 예측하는 게 뭐가 있을까 조사를 해서 변수들을 컴퓨터에 넣어본 거죠. 한 120개 정도. 그래서 그걸로 베팅을 했더니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천억 정도 돈을 버신 거죠. 아니 이 사람 맥도날드에서 왜 일을 아니 없을 때는 네. 네.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 1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네. 와. 해피하시겠네 이분은. 그렇죠. 네. 모르죠. 삶은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경마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에서 적용했던 일종의 뭐 데이터를 통해서 배팅을 한 거고. 그 이제 주식시장으로 또 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자에 있어서 얘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네. 그냥 경마로 얘기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경마랑 카지노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알려주시면 뒤에 얘기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저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마 네. 좀 하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듣고 저도 뭐 데이터 네. 모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1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로 이제 투자에서 예를 한번 살펴볼 건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뭐 정석적인 게 장기 투자하라 그리고 분산 투자하라 요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다들 얘기하니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데이터로 한번 본 경우는 사실 좀 드무니까 제가 그걸 데이터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2000년이랑 2001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그쵸. 네. 그 개인 투자자들 조사해 보니까 회전율이 무려 400%인 겁니다. 아, 근데 100만 원 갖고 시작했으면 거래 금액이 400만 원 그런 건가요? 그 회전율이라는 건 보통, 그러니까 한 종목 사고 네. 매도하기까지 3개월이 안 걸린다는 거죠. 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 사고 세 달도 안 돼서 그냥 팔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한 거죠, 보통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보면 이제 주식을 조금만 올라도 오르면 이제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무서워서 빨리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어 하는 이제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만 오르면 빨리빨리 파는데 네. 이렇게 빨리 매도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를 한번 데이터로 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의 결과라는 건 P와 Q의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P는 수익이 얼마나 날 건가, 확률의 게임인 거죠, 확률. 예. 그리고 Q는 한 번 났을 때 얼마나 많이 나는가. 그러니까 수익 확률이 더 높아야 되고, 근데 그게 먹는 게 없으면은 뭐 좋은 투자는 아니잖아요. 네.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거 2007년부터 S&P 500 기준의 그래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X축은 투자 기간을 길게 했을 때, 그 Y축은 이제 수익 확률인 건데, 그러니까 하루만 만약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돈을 벌 확률이 55%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절반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건데, 그래프 보시면 보시듯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승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돈을 벌 확률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미국장 얘기죠? 그렇죠. 근데 네. 뭐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해도 똑같은 과연? 아, 근데 저건 네.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네. 즉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를 예를 들면 정영진이 죽는다를 오늘 하루 안에 죽는다로 배팅하면 내가 이길 확률이 매우 적으나 그렇죠. 그 투자를 한 50년 하면
그거 웬만하면 이기진 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계속 단기 투자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주가는 조금이라도 오르고 네. 인간은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장기적으로 그만 내가 베팅을 한다면 내가 이기는데. 그렇죠. 문제는 확률은 낮지만 오늘 베팅해서 오늘 팔고 또 내일 하려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이겨봐야 즉 한 네. 5년 났는데 플러스 10% 정도 났네 네. 라고 하면 내가 이긴 거지만 그게 이긴 거냐 5년에 10% 먹은 게 네,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예, 예. 그걸 또 준비했죠 제가.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건 이제 P 네. 확률의 문제인 거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Q를 보자 이거죠. 한번 먹을 때 얼마나 먹느냐. 예. 이거 보시면은 X축은 연유라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연간 기준으로 하면 얼마 됐을까? 그리고 Y축은 투자 기간,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제 장기간 투자했을 때의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맨 밑은 이제 그냥 한 달만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분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무차별인 거죠. 수익률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고 어디 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한 달만 기간을 주고 투자 게임 대회를 하면 워렌 버핏도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 분포가 굉장히 가운데로 모이는 걸 보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수익률 분포가 보인다는 거는 그거인 거죠. 극단적인 수익률이 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예측하기 쉽다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요 말씀하신 것처럼 봉우리 최빈값이라고 하죠. 보통 통계에서. 예. 어떤 확률이 제일 높은가를 보면 투자 기간이 짧을 때보다 길면 길어질수록 이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인즉슨 수익이 날 확률도 수익이 나는 금액 자체도 높아진다. 요거인 거죠. 그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비교할 때 장기 투자는 그냥 10년 동안 주식을 하란 얘기 아니면 어떤 종목을 사면 10년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S&P를 샀을 때 만약에 어떤 시점에서든 내가 10년을 투자했던 경우. 10년을 투자하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S&P 500을 사고 네. 10년 동안 계속 묵혀뒀다가 그쵸. 10년 후에 계좌를 열어본 거랑 네. S&P 500을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살려고 했다가 뭐 이 일을 10년 동안 한 거랑. 아니 그냥 사놓고 10년 동안 놔둔 케이스죠.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사놓고 10년 동안 놔둔 케이스고 1번 케이스는 그냥 사놓고 한 달 투자하고 빼버린 케이스. 아 단기 투자가 1번이다. 네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똑같은 S&P 500 종목인데 네. 그걸 한 것과 그냥 묻어놓고 내릴 때는 내리는가 보다 오를 그쵸. 때는 오리는가 보다 하는 게 결과적으로 네. 후자 장기 투자가 더 좋았다고요? 그렇죠. 단기 투자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잘하면 먹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다들 잘 할 거라 생각하고 잘 못하잖아요. 예, 들어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기 투자 얘기였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얘긴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2020년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그 계좌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보면 이제 국내 투자자 전체 중에 거의 59%가 세 종목 이하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집중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규 네. 투자자 같은 경우는 더 높죠. 73% 정도. 그리고 전체 투자자의 20%는 꼴랑 이제 한 종목 들고 있는 거죠. 꼴랑.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좋은 말로 집중 투자하고 속된 말로 몰빵 투자인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가 좋냐 집중 투자가 좋냐 데이터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먼저 이게 2020년 우리나라 전 종목의 수익률 분포도인 건데 빨간색으로 된 게 0입니다 0.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수익이 났던 종목들인 거고 왼쪽이 이제 손실이 났던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도 작년 한 해 수익이 난 종목이 훨씬 많죠. 예.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수익 난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한 해였고 그리고 코스피 자체도 작년에 30.8%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도 이렇게 대박이 난 종목도 많고 30.8%나 난 시장에서 누가 투자해도 수익은 뭐 10% 20%는 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싶은데 신년 생각인데 실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 떼고 나니까 15% 벌었다 이거죠. 15%의 수익을 냈더라. 네. 그러니까 지수가 30%가 났는데. 예. 네. 근데 또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작년에 이 좋은 장에서 손실을 네. 본 거죠, 사람들이. 네. 고점에 들어가서 손해 봤다는 뜻이겠네요. 대개는. 그럴 수도 있고 저점에 들어갔는데 사고 팔고 사고 팔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 자체는 6%가 났는데 이게 거래 비용 후거든요, 초록색이. 매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 비용으로 다 빠져나간 거죠. 아, 증권사 좋은 일만 시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 중에 무려 60%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보유 종목 수가 적은 집중 투자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더 좋은가 또 한번 데이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2020년에 우리나라 국내 전 종목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 종목만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네. 그 두 종목만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세 종목만 들고 있는 거 쭉쭉쭉쭉 해서 뭐 50종목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보면은 이제 구슬 바구니에서 뭐 구슬을 그렇죠, 몇 개 꺼내서 그렇죠. 예.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각 포트폴리오당 2000번을 해본 겁니다. 잠깐, 10개라면 그럼 10개 종목을 골라서 10%씩 투자하는 거. 그렇죠. 그거를 2000번 시뮬레이션 한 거죠. 아, 10개가 어떤 종목이 집힐지는 그때 다르니까 네. 임의로 집는다고 생각하고 네. 2000번의 종류씩. 네, 그렇습니다. 해봤더니 아무 종목이나 집은 거예요, 그렇게 10개를. 네. 그러니까 고양이 보고 와서 집어와라 한걸 10개를 집어오면 그냥 그걸로 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요거는 이제 종목 숫자별 분산입니다, 분산.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한 거겠죠.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 그러니까 움직임이 작아지는 거죠. 네. 뭐 요거는 투자자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수익률 자체가 네, 수익률의 변동성이 한 종목만 들고 있으면 뭐 대략 60% 정도의 변동성. 그렇죠. 엄청나게 심한 거죠, 요거는. 근데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뭐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항상 이 집중 투자하시는 분의 논리가 그거는 알겠는데 돈은 집중을 해야 번다. 분산하면 돈 못 번다. 네. 그렇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수익을 봤더니 오히려 종목이 많아질수록 작년 같은 한 해는 수익을 더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요 한 종목만 했을 때는 그 시뮬레이션 했던 값이 10%가 안 되게 나오는데 네. 종목 수가 오히려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30% 평균적으로 그렇죠. 시장 전체가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 가진 분들 중에 세 배 먹은 분도 있기는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매우 희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 배 먹을 수 있는 분이면은 사실 분산 투자 할 필요 없죠. 만약에 내가 워렌 버핏이다 생각하고 한 종목해서 두 배 세 개 먹으면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다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다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분산 투자를 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두 배 세 배 날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피킹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거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근데? 아, 그 임의로 잡아 넣어서 컴퓨터로. 네. 네. 저런 사람들이 존재했다가 아니라. 네. 허허. 자,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승률은 당연히 이제 내가 많이 10개 갖고 있으면 한 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을 확률은 높아지긴 하나. 네. 이게 나눠지니까. 그렇죠. 또 안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목 수가 네. 많아지면은 만약에 상패돼서 마이너스 100%가 100%가 된다 쳐도 50종목 들었으면 이게 포트폴리오에서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죠. 플러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무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한을 뭘 갑니까? 그러니까 막 30개씩 담았는데 다 따블이 갈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를 담았는데 따블이가 이거 네. 확률이 있지. 네. 근데 30개를 종목을 담았는데 다 따블이가 이런 확률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 네. 하나로만 하는 겁니다. 즉 선생님께서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그 정영진과 제가 조기축구를 한다고 쳐요. 네. 이겨야 돼. 안 그러면 탈락이야. 네. 탈락은 죽음이라는 거 아시죠? 오징어 게임 네. 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정영진과 제가 한 팀이 돼서 조기축구를 하는데 나머지 9명을 불러서 상대편은 브라질 국가대표팀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딱 한 게임만 해서 이길까 질까를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100게임을 해서 51게임 이상을 이기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한 게임으로 가야죠. 단 한 게임이지.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 후반 45분씩 뛸래? 아니면 전반 5분, 후반 5분만 할래? 5분도 길어? 5분도 길어. 인생은 짧게 승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제가 퀀트는 확률과 확률의 게임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시장 갖고 이제 카지노 가신 분들이 보통 올인 배팅해 가지고 잃는 건데 아까 뭐 말씀드렸던 카드 카운팅 했거나 뭐 룰렛 했거나
경마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는 거죠. 확률 계산하고 그 확률 배팅을 많이 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이 쌓인다. 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 퀀트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더 더 보죠 그럼. 네. 네. 요거 같은 게 방금 보여드렸던 건 이제 P의 싸움인 거고 이제 Q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종목 수가 낮은 경우인 거고 위로 갈수록 종목 수가 많은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 투자하면은 극단적인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면은 종목들 분포랑 거의 비슷한 거죠. 뭐 그렇겠죠. 그러네요. 대박이 나. 그러네. 그 대박이 네. 나기도 하나. 네. 쪽박이 나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확률이 너무 불안정한 거죠.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네. 그러니까 뭐 많이 나면 좋겠으나 확률론적으로는 모른다. 근데 이게 종목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역시나 이 그 분포가 굉장히 가운데로 보이죠. 네. 굉장히 그 확률 자체가 우리가 어디 갈지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이것도 놀라운 게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확률도 높아지고 수익이 나는 그 양도 많아지고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론대로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스파이 사서 스파이 하나 몰빵하면 네. 걔가 다 분산 투자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는 게 제일 땡큐게요? 그걸 TQQQ로 사는 거지. 세 배짜리로. 세 배짜리로. 자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그 주식에서의 좋은 얘기. 네. 집중 투자 말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네, 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게 뭔데? 오를 확률이 높은 거. 그거를 또 이제 퀀트적으로 보는 게 퀀트 투자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퀀트가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하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본론이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의문이 하나 남아서. 네.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40%의 수익률이 꼭 필요해. 연. 네. 네. 미안해. 너무 높은 수익률인 거 알아. 연 네. 40. 연 40%의 수익률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아, 개인마다 사정이 있잖아. 네. 나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안전한 건 알아요. 그러나 주식이 위험한 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하다고요. 네. 그럼 40%의 수익률을 올릴 확률은 한 그래도 한 종목 투자하는 게 높습니까? 아니면 연 40%의 수익을 올리고 싶어도 그래도 열 종목을 담는 게 그 확률이 높습니까? 한 종목이죠. 그거는 뭐 아까 보여주신 그 잠깐 그 그래프 잠깐 보자고요. 네. 네, 40%면 대략 몇 점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 노란색 조기가 있는 건데 네. 40%를 꼭 먹어야 된다면 먹어야 된다면 한 종목에 담으면 40%를 먹을 확률이 약 한 7% 정도 된다라고 네. 하면. 10종목을 담았는데 40%를 먹을 확률은 그래도 그게 8%나 9%의 확률입니까? 아니면 10종목을 담아놓고 인마 40%를 먹을 확률은 2%도 안 되지입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아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게 확률 분포가 넓게 펴져 있던 거를 가운데로 올려고 하는 게 사실 분산 투자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5%쯤 먹을 확률은 20종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높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극단적인 수익은 안 먹겠지만 극단적인 하락도 안 맞겠다. 그렇죠. 그 가운데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뭐 모래성을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하는 게 분산 투자 그렇게 한다. 목적이겠죠. 네. 네. 그리고 매우 분산해서 꽤 안전도를 높인 투자가 은행 정기예금이죠. 지수 투자인 거죠. 주식에 극단적으로 분산 투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배워보죠. 네. 본론입니다 이제. 나는 분산 나는 40% 먹을 거야라고 일단 마음의 문을 반을 닫고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네. 자, 분산이 좋고 장기가 좋다는 네. 기본 원칙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퀀트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데? 네. 라고 하면 뭐 퀀트라고 하면 되게 신묘하고 비밀스럽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사실 퀀트 투자자 자체도 가치 투자자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식 퀀트의 기본은 가치 투자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가치 투자자의 대명제가 뭐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 싼 주식
좋은 회사를 싼 주식에 아니 싼 가격에 사자. 그렇죠. 좋으면서도 네. 싼 주식을 사자. 이게 가치 투자의 네. 대명제잖아요. 그러니까 퀀트들 역시도 이러한 대명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퀀트는 그 좋은 주식이라는 거 그리고 싼 주식이라는 거 요거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 치면 뭐 ROE가 높은 기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싼 주식이라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PBR, PER 뭐 낮은 기업. 네. 요런 거를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고 요거를 과거에 백테스트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종목들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백테스트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아 효과 있었으니까 수익률 좋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왜 그런 게 효과가 있었냐 한번 네. 경제적인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퀀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기존 투자자들의 신념을 실제로 증명하는 과학자가 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퍼주가 좋다. 요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1926년부터 미국의 전 종목을 PBR 기준 세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PBR이 낮은 종목, 뭐 가운데 종목, PBR이 되게 높은 종목. 수익률을 실제로 살펴보시면 1926년부터 미국의 전 종목을 PBR 기준 세 그룹으로 나눠본 거죠. 그러니까 PBR이 낮은 종목, 가운데 종목, PBR이 높은 종목. 그래서 수익률을 실제로 봤더니 PBR이 낮은 종목이 다른 종목들 대비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PBR이 낮은 종목이 좋다는 기존 투자자들의 신념이 데이터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ROE가 높은 기업, 가운데 기업, ROE가 낮은 기업 세 그룹으로 나눠봤더니 ROE가 높은 종목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다라는 네.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네, 기존 가치 투자자들의 네. 신념을 이렇게 데이터로 일단 한번 보는 거죠. 네. 정말로 효과가 있었구나 없었구나 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PBR이랑 ROE를 기준으로 네 개의 매트릭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단순히 PBR 자체는 낮지만 ROE도 낮은 기업들 그냥 싼 주식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PBR도 높은데 ROE는 낮은 기업 미쳤구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런 종목들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only 스토리 스토리만 살아있는 그렇죠 세 번째는 퀄리티 기업 ROE는 되게 높은데 ROE가 높으니까 좋은 기업인 걸 아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서 PBR도 높은 기업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명품 기업이죠. 그렇죠. 네 번째가 가치주, 진짜 가치주. 네. ROE도 높은데 PBR도 낮은 종목. 그러니까 워렌 버핏 스타일에 맞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그룹의 우리의 수익률을 또 한번 백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은 제일 위에가 이제 베스트. ROE가 높고 PBR이 낮은 게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워스트. ROE가 낮고 PBR만 높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가장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들의 그 신념을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하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어요?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좋은 선택인 거고 저 주황색이 뭐였죠, 팀장님?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주, PBR은 낮은데 ROE도 낮은 종목들 그냥 그저 그런 시장 물건? 그냥 싼 주식들 싼 주식들, 그러니까 네. 저게 우리 시장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건으로 보면 운동화 같은 걸로 보면 네. 초록색은 가성비 높은 거. 그렇죠. 주황색은 그냥 싼 거. 시장에서 파는 메이커 없는 운동화. 네. 그게 2등이라는 것도 놀랍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싼 것만 사도 수익률이 괜찮다. 네. 3등은 좋은 거. 좋고 비싼 거. 5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 네. 4등은 네. 짝퉁인데 20만 원에 파는 가짜 운동화. 그렇죠. 근데 5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보다 네. 저 주황색 15,000원짜리 운동화가 훨씬 낫다. 저게 낫다는 좋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그거죠. 과거 수익률이 있는데 미래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뭐 이러한 것들이 왜 좋았느냐 그 이유를 안다면은 이게 미래에 지속될지 아닐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딥하게 찾아가는 게 또 퀀트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냥 수익률이 네. 좋았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보통 이제 가치주가 좋았던 이유는 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보통 가치주들이 되게 위험한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형주고 부도 위기가 되게 많고. 그런 종목들은 근데 성장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폭발할 때는 망하는 기업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뭐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그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고 전 세계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치주들이 좋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또 가치주들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그 이유는 또 그만큼 예전만큼 성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때는 또 오히려 퀄리티 주식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사람들이 뭐 싼 거 모르겠고 그냥 안전하고 좋은 거. 요걸 찾으니까 이제 좀 건전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환경이었던 거죠. 네. 예. 네, 그랬던 거고.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아, 저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제 또 분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단순히 시장에 투자했을 때 이 경우인 거고, 초록색이 이제 이러한 퀀트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스크리닝한 종목들. 그러니까 고 ROE,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종목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달만 투자했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시장에 투자했을 때랑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고. 없죠. 사실 네, 한 달만 했을 때는. 네. 뭐 여기 6개월만 했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률 분포를 보면 훨씬 더 오른쪽에 가 있죠. 이런 네. 퀀트적인 기법으로 한 게.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런 좋은 주식,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을 스크리닝해서 투자를 하는 게 시장 대비 훨씬 유리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P와 Q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 자체도 오른쪽으로 가니까 훨씬 높고 Q 자체도 지금 연유라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네. 좋은 주식이 뭐다 이런 걸 실제로 한번 확인하고 뭐 퀀트 투자가 됐던 그런 걸 이용해서 뭐 가치 투자가 됐던 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아마 모바일에서 보기에 조금 이제 작으실 텐데 이거는 네. 저희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네. 저희 3프로TV의 그 시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서 아마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리고 이런 뭐 리스트가 단순히 PBR, ROE도 있지만 뭐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팩터라고 말하거든요. 수익률이 좋은 것과 나쁜 거를 가르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주 같은 경우는 뭐 퍼, PBR 이런 거 많이 아는 뭐 지표들이 있고 모멘텀도 사실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주식이 좀 더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수익률도 있겠고 뭐 이론가 대비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것도 있겠고 자사주 매입이 많은 주식이 뭐 좋은 거니까 이런 네. 것도 있겠고 또 우량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성도 있지만 뭐 어닝이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나느냐 부도 위험이 얼마나 작은가 네네네. 회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티멘트도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낮았다가
되게 갑자기 높아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아무도 커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커버하는 종목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퀀트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이제 팩터들을 충분히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전투에서 승리할 무기들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남들 이제 딱총 들고 싸우는 거랑 대포 들고 싸우는 거랑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주식시장의 종목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투자하는 퀀트들의 얘기였고 사실 네. 퀀트가 요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퀀트라는 네.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약간 좀 프로페셔널한 영역의 퀀트 얘긴데 퀀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차익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차익거래. 차익거래 아시나요? 아비트라지. 그렇죠. 아비트라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물일가. 네. 물건이 똑같으면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물건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하는 게 차익거래인 건데 원래 네. 우리가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에 가는 게 아비트라지를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의 네. 아비트라지. 그렇죠. 네. 일주일 전보다 싸 똑같은 물건이. 그렇죠. 아비트라지라는 게 사실 기존에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이게 그 비트코인 덕분에 설명하기 되게 쉬워진 김치 프리미엄? 그렇죠.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모르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러면 딱 와닿잖아요. 그 김치 프리미엄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달러를 외국 은행에 송금을 합니다. 미국 은행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달러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주고 1비트코인 사서 요 미국 거래소에 있던 걸 한국 거래소로 옮기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팔면 1,500만 원 되는 거니까 네. 그냥 500만 원을 아무런 위험 없이 버는 거죠. 예스. 요게 이제 차익 거래의 개념인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또 이게 뭐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ETF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ETF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ETF도 펀드인 거고 그 펀드 내 구성 종목들의 꾸러미가 ETF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ETF가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4만 원인 거고 근데 그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의 꾸러미들의 합계가 3만 9천 원인 경우가 은근히 가끔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인데 가격이 다르죠. 이게 아. 3만 9천 원을 묶어놨더니 4만 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에서 포장을 예쁘게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네, 예. 동일한 물건인데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요 천 원의 차이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아 요게 예전에 저도 많이 했던 전략인 거죠. 저게 정상 가격으로 곧 수렴합니까? 엄청 빨리 수렴합니다. 빨리 먹 그 세일이 빨리 끝나네. 그렇죠. 빨리 달려들어야 돼. 그게 요런... 4만 원과 3만 9천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심 같습니다. ETF, 우리 정프로. ETF는 이제 계속 단말기에 뜨거든요. ETF 네. 이론가, 시장가. 아 그래요? 네, 그거만 이제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단말기라는 거는 우리들 알고 있는 HTS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아 그래요? 네. 거기 이론가와 시장가가 계속 떠요. 네, 이, 그 HTS에서 ETF 항목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아, 실시간으로. 네. 아, 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보통 이제 눈으로 바라보고 보고 들어가면 늦고. 아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돌려 넣는 거죠. 아. 뜨면 자동으로 매매가 되게 하거나, 혹은 뭐 나한테 시그널이 오거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천 원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제 일단 ETF 내에 들어가는 꾸러미들을 사는 거죠 시장에서 3만 9천 원치 사고 선물 매도를 그만큼 해서 헤지를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건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주식 사고 선물 매도해놨으니까 헤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증권사에 들고 가서 ETF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ETF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꿔주는 거죠 ETF로. 증권. 요걸 한번 우리 이프로님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주식을 누가 ETF로 바꿔줍니까? 아 기관들은 원래 해줘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종목에 종목을 지수 포트폴리오대로 담는 그 가격과 네. 코스피 200 ETF의 가격을 볼 때 네. 코스피 200이 비싸네? ETF가 비싸네. ETF가 비싸네? 네. 그럼 세트로 안 사고 낱개로 다 산 후에 네. 그러면 ETF 산 것보다 저렴하게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ETF로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면 네, 그러겠습니다. 한다고요? 네. 그게 이제 증권사 LP들이 하는 역할이니까요. 아,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네. 잘 없는데 그러니까 설정 해지 자체는 원래 증권사 LP들이 저는 거꾸로 아, 그 방법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 네. 거꾸로 개별 주식을 담은 건 다 담은 건 만 원인데 네. 하나씩 낱개로 담으면
이미 다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인 ETF는 9,900원에 거래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렇죠. 어느 날 ETF 갖고 있던 사람이 에이 몰라 하고 던져버린 거지 뭐. 네. 근데 LP가 그걸 못 받은 거지. 어 하면서. 네. 그 내려간 그 순간 그걸 잡아놓으면 네. 정상 가격으로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금방. 그렇죠. 그냥 ETF를 쌀 때 잡아라. 네. 밸류 적정 밸류보다 쌀 때. 네. 그냥 그 말로 이해했어요.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 꾸러미들과 시장 가격이 다를 때. 다를 때. 그러니까 네. 꾸러미가 쌀 때는 그걸 할 수 있는데. 네. 왜냐면 꾸러미는 사고 팔고 하니까. 네. 거꾸로 개별 종목이 싸고 꾸러미가 비쌀 때도 그거는 이제 ETF를 사서 해지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된다. 네. 기관은 네. 아, 기관만 되는군요. 뭐 개인도 이게 ETF 설정 해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ETF를 네. 10주 사갖고 가서 네. 나 이거 개별 종목으로 다 꾸러미 풀어주쇼. 네.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어 보통 한 번에 할 때는 이제 5만 주씩 단위로 ETF 5만 주 들고 가면? 네. 어... ETF 5만 주 얼마죠? 5만 주면 18억 정도 됩니다. 됐어 됐어. 에이씨. 요건 이제 프로페셔널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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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ETF로 설정하고 ETF 팔고 그 선물 매도했던 거 청산하면은 네. 그냥 뭐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돈을 네. 버는 거죠. 네. 이 가격 차이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차익거래라는 거죠. 그런 차익거래가 있고 네. 차익거래의 좋은 점이 그래서 할만합니까? 그 차익거래는 꽤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뭐 컴퓨터 걸어놓으면 1년에 뭐 좀 많이 벌어요? 네, 저희 옛날에 운용사에서 매니저 할 때 요거는 많이 했었죠. 그러면 되게 수익률이 1년에 얼마나 나든가요? 차익거래는 보통 뭐 1년에 한 3-4% 정도? 3-4%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아, 많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LP가 놀았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사람들이 LP들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때는 이론까지 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작년에 유가 선물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자꾸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 그걸 LP가 잡아서 자꾸 할 수도 없고 매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차익 거래. 네. 에서 퀀트들이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방금 거는 이제 우리 개인들이 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렇죠. 근데 네. 뭐 18억 있어야 되고. 요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이게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게 해외로 돈 보내는 게 이게 어려워서요. 네. 송금하는 게. 네. 해외로 송금해서 해외에서 비트코인 사서 비트코인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 해외에서 비트코인 사서 우리나라로 비트코인 보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야 비트코인 지갑에서 돌아가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팔고 그 돈을 다시 해외로 또 보내야 그 짓을 할 수 있는데 당국이 자꾸 해외로 돈 보낼 때 너 자꾸 일로 와봐라. 너 왜 자꾸 해외로 돈 보내? 이제 이런다고요. 네. 실제로 보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보냈다고 약속하고 미국에서도 난 받았다고 약속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하나가 언젠가 내가 한국에 가서 그 돈 다 받아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으로 사서 자꾸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연락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인질 잡아야지 뭐. 그래서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실제로 캐쉬를 들고 여행 가방에 캐쉬를 들고 홍콩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때 재작년쯤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 홍콩 건물에서 이제 돈 들면은 코인 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네. 그게 5층에 있었는데 1층까지 줄이 섰거든요. 다 한국인인 거죠 이제. 아 그래요. 가면은 그냥 바로 차이거든요. 그게 아비트라지. 아. 그래서 5층에서 돈 넣고 코인 한국으로 보내고 5층에서 1층 내려오면서 매도하고. 그렇죠. 네,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네. 네 그게 이거. 시장 데이터라는 차익 거래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리얼타임 데이터로 트레이딩에서 퀀트들이 하는 법을 네. 준비했는데 요거는 2021년 1월 14일 우리나라 그 코스닥 150 선물 시장에서 10틱 단위로 본 겁니다. 10틱. 그러니까 초보다 더 짧은 틱 단위로 네. 본 거죠. 그러니까 3시 19분에서 단 몇 초 만에 이게 코스닥 선물 지수가 6%가 올랐습니다. 왜요? 그쵸. 올해? 올해? 네. 올해 초에. 그리고 몇 초 만에 그냥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은근히 선물시장에 많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네. 근데 이게 현물시장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현물이 막 6% 움직였다 이러면은 현물 따라 선물 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현물은 가만히 있는데 선물만 이렇게 날아간 거죠. 네.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한번 그날 장 끝나고 봤는데 원래 코스닥 150 선물은
호가당 주문량이 한 3개, 5개밖에 안 돼요.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선물장이니까. 네. 근데 누군가에게 10개, 20개씩 주문을 계속 때려버린 겁니다. 매수 주문을. 그러니까 이제 호가는 없는데 주문은 계속 하니까 이게 호가를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뭐 누군가의 주문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주문 실수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이런 또 비정상적인 움직임만 포착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아 이상하다 그냥 선물 매도 치자 하면 단 몇 초 만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벌었었죠 이때. 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건 뭐 굉장히 드문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외로 코스닥 150이나 뭐 약간 좀 거래량이 낮은 종목 이런 데서는 많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호가가 없는데 사람이 주문 넣으면은 이게 밀고 올라가니까. 그럼. 네. 근데 이거 프로그램은 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이걸 24시간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퀀트들이 프로그램 짜서 하는 게 퀀트들의 역할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다. 네. 그렇죠. 개인들이 하기는 좀 이것도 역시 쉽지 않고. 선물이 안 움직, 현물이 안 움직이는데 선물만 움직였을 경우에. 그렇죠. 그건 누군가 주문 실수낸 게 당연하게 보이는 거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계속 10번, 100번 잘 먹다가 네네. 마지막 날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래서 튀는 선물인데 냅다 팔았다가 망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시장 선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 같은 거. 네, 그리고 요거는 ETF 데이터인데 2020년 3월 10일 날 미국의 아이셔 인터내셔널 트레저리 본드 ETF라는 거에 이제 실제 거래 기록인데 ETF가 전일 대비 38만%가 상승했습니다. 뭐야? 네. 그래서 6만 원이던 ETF가 2.4억 원에 실제로 3,194주가 체결이 됐습니다. 와. 근데 당연히 다음 날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겠죠, 요거는. 그래서 주문 실수죠, 누가 봐도 사실. 네. 그럼 주문 실수로 얼마를 잃었냐? 7,600억을 잃었습니다. 팀장님. 네. 6만 원짜리 ETF를 네. 2.4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네. 걸어 놓은 투자자가 있었다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놈들은 잡아와서 너희 새끼들 빨리 말해 라고 계속 간지럼 태워서 토해내게 해야 돼요. 저게 말이 됩니까? 그쵸. 삼성전자를 2억 4천만 원에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7만 원 하는데 호가창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 내놓은 사람도 이상하지만 산 사람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말씀해주십시오. 네. 요거는 이제 미국 시장 얘기였고, 한국 시장에도 이런 일이 이제 가끔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ETF에서도. 그러니까 요건 2019년 3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ETF인데 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록 서사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한번 튀었다가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ETF 시장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ETF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그러니까 3시 20분에서 3시 반 사이에 LP들이 그 주문을 안 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때 투자자가 만약에 시장가 매수 주문을 내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사겠다. 예. 예. 근데 매도자가 아무도 없고 상한가에 매도 주문을 누가 내면은 어디에 체결되겠어요? 상한가에 체결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은근히 많거든요. 종가 부분에서. 아빠가 시장가 매수 주문을 내고 아들이 상한가 매도 주문을 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죠. 네. 증여세 없이 아빠 돈이 아들 돈으로 가죠. 오, 네. 문제야. 근데 사실 저 주변에 이래가지고 그냥 ETF 거래 안 되는 거 사가지고 종가에 상한가에다가 매도 주문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만 걸려라 사실. 아, 그럼 복권 사는 심정으로 아님 말고. 네. 아니야, 이건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우리의 일반적인 투자 태도로 가긴 좀 쉽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이걸 우리의 투자 전략으로 하긴 좀 난 이건 되는 일인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먹더라도 얼마나 폐인이겠어요. 매일 동시호가에 상한가에 팔자 주문을 그 사자 주문을 내야 되니까 하한가에 사자 주문, 상한가에 팔자 주문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컴퓨터를 그래서, 시키면 네. 그래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자동화 시켜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퀀트들이 하는 거죠. 네네. 이걸 맨날 쳐다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런 게 뜨면은 확률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아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는 돈을 벌었더라. 그런 알고리즘들을 심어놓은 다음에 딱 작동이 되게 하는 게 퀀트 투자자들이 보통 하는 일이. 겠죠.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좋죠.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걸 제가 그 이익을 보기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도 아니고 쉽지 네.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서의 퀀트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뭐다라는 걸 한번 실제로 아, 데이터로 확인해보고 그런 게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ROE가 낮고 PBR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쳐내고 네. 필터링 된 종목으로 거기서 이제 한번 분석해보서 분석해서 투자하자. 네. 이렇게 이제 퀀트를 응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여기 끝입니까? 아니면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퀀트들이 투자하는 거는 여기까지고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퀀트들이 그럼 얼마나 맞느냐, 금융시장이 얼마나 맞느냐, 뭐 너만 그냥 뭐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건 이제 글로벌 AUM 기준, 운용자산 기준 헤지펀드들의 랭킹을 매긴 건데 동그라미는 그 표면적으로 퀀트로 운용되고 있는 헤지펀드들인 거고 세모는 뭐 퀀트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퀀트로 돌아가고 있는 헤지펀드들 그리고 X는 이제 그냥 전형적인 예전에 뭐 정성적 분석으로 운영되고 있는 헤지펀드들인데 상위 10개 중에 7개가 퀀트 스타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헤지펀드들에서도 퀀트가 굉장히 중심에 있다 네. 보실 수 있는 거고 또 표면적으로 퀀트가 아닌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로 상당 부분 퀀트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그냥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쭉 깔아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이런 걸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스크리닝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쳐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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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하는 종목 출연해서 거기서 이제 인뎁스하게 발굴을 해내는 거죠. 그렇겠죠. 정프로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학교에 우열반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죠. 뭐 서울대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서울대반까지는 뭐 아니었고 스카이반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ABC반 있었어요. 네. 네. 그거 뽑을 때 네. 전교생을 일일이 다 개인 면담해서 이놈은 전교 457등이지만 보니까 얘는 스카이 갈만하네. 이렇게 있고. 해서 넣은 게 아니라 야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는 S반 들어가고 21등부터 뭐 50등까지는 뭐 그렇죠. 뭐 K반 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야간 자율학습 시켰잖아요. 네.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했던 투자가 퀀트 투자라고요. 그죠? 그냥 성적 저, 데이터 보고 아주 불쾌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도 이제 뭐 마구잡이로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네.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걸로 쳐내고 한 다음에 분석하는 게 시간도 훨씬 절약되겠죠. 네. 네.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죠? 뭐 서울대반 들어갔던 2%나 뭐 굳이 안 들어간 정프로나 정프로 훨씬 더 잘 살잖아 지금. 난 맨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고. 소용 없습니다. 확률론적으로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확률론적. 네. 우리 집 애들이 그걸 알았어. 아 서울대가 필요 없다는 걸?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 아 정프로 아저씨가 더 멋있대. 제가 봐. 제가 봐도. 아니다. 이 정성 평가가 이래서 그렇죠. 중요합니다. 퀀트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자 그리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금융시장에서 요거는 이제 그리니치 어소시에이트라는 그 해외 조사기관이랑 네. 톰슨 로이터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건데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역 30명 CIO,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그러니까 리서치 그리고 투자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되게 재밌는데 요게 이제 투자 업계에서 점차 요구되는 역량이 뭘까라고 질문을 해본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중요한 역량. 펀드 매니저? 네. 감이 좋아야죠. 운도 좋아야지. 기본적으로. 운과 감.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요구되던 네. 그 조건이 뭐 MBA 나오거나 금융학 석박사 학위가 있거나 뭐 CFA가 있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 수요는 이제 제일 낮게 나오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역량이 아니다. 그런 거 나도 있다. 네. 써봤더니 뭐 별 차이가 없더라.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원하는 스킬이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향후 더 필요해질 거라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투자와 퀀트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자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퀀트를 하면 그래서 결과가 우리 이프로님처럼 언제나 좋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혹시 나중에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퀀트. 아닙니다. 네. 퀀트의 결과. 네. 그래서 그거는 확률적으로 확실히 더 좋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는 뭐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거는 준비는 안 했고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모두가 퀀트 투자를 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퀀트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슬슬 한다면서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 100%.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퀀트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 그럼 이제 퀀트 투자가 언제나 좋은가를 한번 살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분은 누구신지 아시겠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짐 사이먼스. 네. 짐 사이먼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전설적인 헤지펀드의 설립자이시잖아요. 수학자 출신으로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6%의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퀀트 투자만으로. 연평균? 네. 퀀트 투자만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했다는 거예요? 퀀트 투자만으로라면.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스킬들을 다. 뭐 ROE 높은 기업들 중에, 뭐 네. PER 낮은 기업들 중에, 네. 그 중에 스토리 있는 주식들 중에, 뭐 이렇게 고르는 게 퀀트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 스킬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뭐 차익 거래도 할 때도 있고, 뭐 예. 단기 트레이딩 그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 블랙박스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예, 예.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퀀트 투자로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퀀트 투자라고 얘기는 하죠. 아, 자기 입으로. 네. 그리고 이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수학과 물리학과 이런 사람들만 뽑거든요. 네. 경영대 출신을 안 뽑고. 아, 그래요? 네. 분명히 그걸로 하는 것 같다. 20년 동안 연평균 66%. 네. 와, 대박. 여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전설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요거 네. 관련해서 뭐 워낙 글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런데 이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언제나 좋았느냐 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요건 이제 2020년 성과가 나빴던 헤지펀드들의 순위인데 빨간색 네모 친 게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펀드들이거든요. 르네상스. 상위권을 휩쓸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한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뭐 마이너스 20%에서 30% 이렇게 손실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악의 한 해를 보냈죠. 네, 근데 또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승승장구하던 퀀트 펀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QR이나 윈튼 캐피탈, 투시그마 이렇게 되게 유명한 펀드들도 작년 성과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작년 같이 좋은 해.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퀀트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그 학습한 걸 토대로 이제 현재 포지션을 정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랬던 확률이 높으니까 그 기준화에서 내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기존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규모 하락이 있으면은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하게 하락에 베팅하라. 그렇죠. 숏을 들어가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들 숏 들어갔겠죠. 이제. 작년에 고퍼스 투자자들이 당했던 그거군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야. 작년에 고퍼스 투자자들은. 기존에도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땐 이렇게 하락하면 그다음부터 더 빠진다. 네네. 막 더블디 본다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게 과거의 패턴들이었으니까 네. 여기 퀀트 펀드들도 당연히 그쪽에 배팅한 건데 2020년 S&P 주수가 이렇게잖아요. 3월 달에 진짜 나라 망할 것처럼 지구 망할 것처럼 떨어지다가 네. 급반등했죠 사실. 그러니까 저게 이상한 거지. 네. 저게. 그러니까 요쯤에서 사람 그 퀀트 펀드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취하자마자 올라가 버리니까 양방으로 터지는 거죠 사실. 오른쪽에다가 쏘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난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그들의 블랙박스에 없는 새로운 세계가 뭔가 들어온다면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퀀트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 요건 이제 전략의 문제인 거고 퀀트 투자 네. 전략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퀀트 투자자 자체, 퀀트 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결국 투자를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조앤 글린브란트라고 되게 또 유명하신 분이죠.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고덤 캐피탈이라는 헤지 펀드를 만들고 네. 여기서 연평균 40%를 기록한 다음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아~ 네. 거기서 그치? 이제 네. 본인의 비법을 압축한 거죠. 그게 그렇죠. 비법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20년을 써먹고 네. 은퇴한 다음에 이거였지롱 하고 책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법만으로 투자한 건 아니고 사실 이러한 그 마법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이분은 또 더 인뎁스하게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한 건데 어쨌든 일반 투자자는 그러한 마법 공식이란 걸만 이용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책에다 쓴 거거든요. 네. 그 책이 주식시장을 이기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네. 이건 우리 출판사에서 만든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닌데 예전에 아마 저 정세진 프로님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몇몇 가치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시고 나서 궁금했던 거죠. 사람들이 정말 이걸 따라할까?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죠. 여기 Professionally Managed Account 같은 경우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마법 공식으로 선정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무료로 공개되고 있거든요. 네. 예. 하고 요거를 여기서 나온 종목을 자동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셀프 매니지드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종목을 고객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매매는 고객이 직접 하게 하는 거죠. 알아서. 퀀트로 분류해서 쏟아낸 종목들을 알려준다. 네. 어디서 이분이요? 이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리 매니지드 어카운트는 이분이 돌리는 계좌인 거고 셀프 매니지는 막 계약 같은 걸 했겠죠. 종목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계좌를 추적을 했겠죠 나중에. 네.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자, 2009년부터 11년까지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이렇게 계좌만 차이 계좌의 차이만 있는 걸 성과를 비교해봤더니 자동으로 매매하는 계좌는 84%를 기록했고 S&P 네. 기준은 63%. 그러니까 지수보다 예. 월등히 나은 성과가 나왔죠. 근데 고객한테 줬더니 59% 지수보다 못한 성과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알려주고 그래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고 사고 팔아라라고 한 것뿐인데. 그렇죠. 생각해 봤다는 이유로 수익률이 저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야, 말은 거야. 그러니까 아, 그 차이인데 24%라는 수익률 네. 차이가 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리 퀀트 전략이 뛰어나도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심리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 거죠. 탐욕이라든가 공포라든가 그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이나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어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간 성과가 되게 나쁜 거죠. 뭐 마법 공식 좋다고 해서 샀더니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더라. 시장 날아가는데. 그럼 야 역시 이런 거 퀀트 하면 안 돼. 더 먹을 거야. 어, 역시 내가 해야지. 주식은 손맛이지. 이러면서 주식은 손맛이. 포기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냥 뭐 다른 새롭고 또 뭐 요새 유행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 하나만 네. 더 준비했는데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퀀트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퀀트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들입니다. 확률에. 확률이 높은 거를 찾고 그 확률화해서 수익이 높은 지점을 찾는 거지만 네. 사실 퀀트가 100% 보는 퀀트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10번 베팅하면 6, 7번 베팅에 성공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퀀트죠. 근데 나머지 이제 실패하는 3, 4번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네. 이게 좋은 퀀트와 그렇지 않은 퀀트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퀀트 전략이 작동하지 않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백테스트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뭐 틀린 데이터를 갖고 백테스트 해가지고 되게 별로인 전략인 건데 좋았던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혹은 뭐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 전략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더 이상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수 있고 또 뭐 구조적으로 원래 이러한 전략은 워킹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치 투자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가치 투자가 안 좋은 시점이다. 하지만 기다리면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는 성공하니까 뭐 그런 국면의 차이일 뿐이다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뭐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사항은 없는가? 또 새로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퀀트 전략이 안 먹힐 때 퀀트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퀀트는 뭐 유명한 혹은 기존에 있던 괜찮은 전략 하나를 찾아가지고 단순히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데이터 분석하고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수익률인 거잖아요, 어쨌든. 수익률 많이 버는 게 우리는 중요한 거고 그게 네. 목표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해답은, 그러니까 정답은 수익률이지만 해답은 뭐 가치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모멘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성장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퀀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예금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퀀트는 해답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여러 답을 찾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심장님께서는 제일 좋은 길로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이제 퀀트 혹은 데이터 기반의 투자가 아닐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그러면 제일 하기 좋은 퀀트 방식은 뭐 있어요? 두물머리에 맡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맡기만 알아서 잘해주잖아요. 저 표정 말, 그쵸,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은 그거. 아니면 요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지표를 이용해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이런 툴들도 요새는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네.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업체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뭐 투자를 하실 때 그냥 제가 뭐 삼성전자 좋다고 해서요. 그냥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데이터로 보자는 거죠.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안 그래도 실적이 나올 때마다 네. 이번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네. 그럼 들여다볼 필요는 있잖아요. 왜 좋게 나왔는지. 그렇죠. 그 중에서는 투자할 만한 후보도 있고 아닐 만한 후보도 있겠으나 최소한 그걸은 한 30종목은 나한테 갖다 줘야 누가 그걸 내가 들여다보지. 가나다 순으로 다시 사전 찾듯이 모든 종목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좀 가려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ROE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PER은 떨어지고 있는 주식들 60개. 뭐 이러면 그거는 있어요. 그럼 어디 가면 있습니까? 그거는 요즘 퀀트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요새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HTS도 어디가나 다 되고 HTS 아니다 아예 그냥 퀀트만 하는 그런 또 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퀀트킹이니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거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스크리닝 하는 거는 아주 물론 이제 계속 해봐야 좀 익숙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개인들도.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저 마케팅 하는 분들의 문제인데 네. 내가 1번부터 가나다 순으로 보면 나도 볼 줄 알지만 그 상위 20개를 좀 뽑아다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깝고 없는 분한테 이런저런 유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되니까 거기서 회원 가입하고 보세요라고 하면 그럴 시간은 있습니까? 그걸 또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이건 뭐다 그러니, 이건 뭐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기 실적 나오면 분기 실적이 꽤 좋아진 종목들 1번부터 20번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퀀트 시리즈를 그냥 3프로TV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료 사이트 가입해서 구해오란 말이야 그쪽 그쪽이랑 알아서 해가지고 그게 모아서 5천원에 팔든 8천원에 팔든 만원에 팔든 팔면 시간 없는 나는 3프로TV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걸 또 어디 가서 뭐 해라고 그러고 알아서 뭐 검색해보라고 그러면 그 시간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그럼 합의를 볼 테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뭐 두물머리에서 서비스 개발하고 있으니까 네. 네. 두물머리에서 해주시든 네 알겠습니다. 두물머리도 두물머리로 오라고 하지 마세요. 두물머리에서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무료 게시판 줄 테니까 네. 잡아두시면 제발 네. 좀 편하게 삽시다 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예, 우리 강사는 푸르게 우리 이 프로님과 함께 네. 편한 여러분의 투자 생활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인 네. 이현열 두물머리 예, 팀장님. 팀장님. 야, 팀장님 이 정도면 여기 대표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일까요? 아, 근데 뭐 되게 대표가 훌륭하다는 법은 없어. 우리 보면 알잖아. 우리가 3프로TV 대표 아니에요. 네. 대표보다 더 나. 대표가 더 네. 대표보다 더 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열 팀장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는 혹은 뭐 분산 투자해야 되는 이유, 퀀트적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물머리 이현열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